아, 보시면 깜짝 놀라. 빨리 와보세요. 엽기, 엽기. 공장을 보시면은 이 왼편에 집수정이 있고 저 오른편 끝에 집수정이 있습니다. 지금 공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여기가 전체가 물이 다 찬다고 해요. 배수가 안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게 이 장비들이 침수될 위험이 있대요. 저기 보이는 여기로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.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. 보통 이렇게 긴 그 우수관로가 막힌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 막혔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가장 확실한 건 이렇게 내시경을 보는 거죠. 중간 우수관 연결 부위에서 집수정 방향으로 내시경을 봤습니다. 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그죠? 지금 출수문으로 가면 우측에서 출수문 문제 없다. 네? 나왔어요. 금방 확인해 볼게요. 예, 내시경이 나왔네요. 저 이쪽 라인은 문제가 없구나. 형, 가만히 이제. 여기를 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뭐가 나무가 많다. 네. 나무하고 끼면 안 돼. 나무하고 끼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? 그게? 맞습니다. 이걸 타야 되는데 일로 들어갈 수 없지. 여기는 햇볕을 못 받아서 다 이게 죽더라고요. 아, 죽은 잎들이 다 떨어지니까 바람만 날려도 다 여기로 넘어올 것 같은데요? 진짜 이런 걸로 딱 막혔구나. 내가 할게, 네가 할래? 내가 할게, 네가 할래? 무슨 말이야? 내가 줄 잡을 테니까 네가 촬영할래? 뭐 그런 뜻이죠. 토사가 좀 있나요? 아래쪽에 쌓여 있나요? 예. 여기 좀 잘 막았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옹벽으로 했었어야 되는데. 예. 맞아요. 예. 그럼 이게 흙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대. 네. 전 준비됐습니다. 가시죠. 갑니다. 반대편에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만 하셔야 돼. 지금 시점에서. 걸렸어. 여기 뭔가 있어. 지금 가로막혀 있어. 걸리는 구간이 있는데요. 딱 하고 걸리고 헤드가 치는 구간이 있어. 그리고 안 빠져 헤드가. 지금? 네. 돌려볼게요. 아, 꽉 걸렸어? 네. 저기 내시경 볼까요? 내가 빼고 있으니까 두 번 더 보면 돼. 천천히 돌리면서. 네. 왠지 물이 흘러가는데. 그치. 저쪽에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저쪽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. 좋아. 좋아. 여기가 한번 턱이 졌네, 이렇게. 네. 살짝 꺾여 턱이 있는데, 아직 고아 호스가? 지나갔어, 이미. 여기서, 여기 있다. 이게 뭐야, 이거. 호스가 위로 탄 것 같은데, 아, 근데 호스가 아니고 이게 뭐야? PVC? 아, 이거 정티 박힐 때. 아, 이걸 이렇게 박아놓은 거. 혹시 그런 거 아닐까? 잠깐 뒤로 빼볼게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얘가. 얘가, 얘가 이거의 절반을 막고 있는 거. 깊숙으로 들어가 버렸네. 아이고. 그냥 아예 완전히 박혀가지고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. 공간. 그러면 얘 지금 사이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. 헤드가. 그럴 수도 있죠. 와. 배관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? 지금 보니까 확실히 네, 이런 거 같은데. 지금 보면
원래 배관이 이렇게 돼 있고 통으로 터지는데, 네, 통으로 지나가면 네. 겉에다가 이렇게 배관을 심어야 되잖아요. 네.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이만큼이 박힌 거 이렇게. 그러니까 배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. 얘 때문에 여기에 나뭇가지들이 걸려 있는 걸려 있고 이걸 못 지나가는 거죠. 얘를 사실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해버려 해놨었어야 되는데 네. 그냥 너무 깊숙이 박아놓고 일로 물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반 이상이 지금 이 배관에다 쌓여 있잖아요. 네, 바닥으로만 바닥 틈새로만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. 이게 나중에 한 공사로 들어가요. 예, 네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원 배관에다가 박는 게 예. 네. 겉에다만 네. 살짝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그냥 반 이상을 지금 3분의 2 가까이 들어와서 막아버리고 이건 거의 뭐 밀접해 붙인 네. 것 같아요 그냥 그 고압 호스는 지금 여기 어딘가 지금 박혔을 것 같은데 큰일이네 빠졌어요? 빠졌어요? 응 아, 뭐예요? 아 보시면 깜짝 놀라 빨리 와보세요 이게 공사를 말도 안 하게 한 게 정지 보셨잖아요 꺾으면 여기 봐봐요 네 PVC 배관을 예. 이 주름관에 3분의 2 이상 박아 넣어버렸어요 아 그럼 우리가 그게 낀 거예요?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 있고 배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포만 여기 네, 호스가 박혀서 여기서 박혔다 겨우 빼는 거야 지금 폼 빼내고 어쩐지 이만큼 요만큼밖에 없어요 공간이 네, 맨 처음 봤을 때 여기에 그 나뭇잎도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걸렸구나 거기에 나뭇가지가 다 걸렸던 거야 나뭇잎은 지금 순식간에 빠졌는데 예. 문제는 얘가 그러면 제가 물 받아놓은 거 한번 흘려보낼 테니까 보실래요? 오케이 그것도 여기 바닥인가요? 네 이게 바닥 이제 이거는 절로 나가는 쪽 나가는 쪽은 아까 넣어봤는데 깨끗했었거든요 물만 잘 흘러가고 근데 이 박히는 이 이음 부분이 원래는 그냥 겉만 파내고 이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원래 이 나뭇가지들이 막혀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없애드린 건데 잘 근데 이 틈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틈으로만 네.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 다 지금 맞아요 원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가야 되는데 이 사이로만 저 넓은 토관에서 이 사이로만 주름관에서 지금 벌써 저쪽은 중간까지 물이 찼어요 저 물통 하나 내려가는 네. 400리터짜리 물이 빠져나가는데도 물이 찼다가 빠지는 거죠 결국에는 해야 되겠다 이야 배관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 그 현지에 있는 이물질은 제거를 다 했어요 물질을 뺏으면 다 빼서 소통은 잘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다시 큰 비가 오거나 네.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계속 포상물이 쌓일 거고요 또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또 올라가서 차는 게 없고 지금도 원래는 저기 다 빠졌어야 되는 그렇죠 정상이면 그렇죠 정상이면 한 번에 촥 그냥 비가 많이 오고 물론 그동안은 지금은 그 주변에 있던 그 나뭇가지 이물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느렸겠죠 네. 그건 이번 고압 수송에서 제거가 됐어요 네. 하지만 주요 원인이 되는 PVC 배관은 시간이 가기 전에